마이 단어로 개인 PT 없이 8kg를 감량한 단호블리 김재라입니다. 와이프의 마이 단어로 뽑살에 끼어서 45세 만에 복근을 찾아낸 남편 이명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2개월 동안 8kg를 감량을 했죠. 마이 단호는 5월달 1개월 동안 했습니다. 네, 저는 와이프 옆에서 8kg? 네, 9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네. 있다. 저는 사실 작년에 3개월 동안 개인 PT를 받아서 만들어 봤고, 이번 다이어트 목적은 신랑이 복근 만들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진우션의 션인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랑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했는데, 신랑은 그냥 행복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복근을 꼭 만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했었고요. 저의 모토는 이제 그랬던 거죠. 뭐 40대 다 그러잖아요. 퇴근하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이런 건데, 그러더니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그때 이제 본인도 홈트로 복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공감한다. 식단이 70에서 한 80%는 차지하는 것 같고요. 운동은 20에서 30 정도는 해야지 몸이 만들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저도 뭐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해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룰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마이다노를 그때 꼭 했었거든요. 운동한 다음에 한 끼를 또 먹었으니까 네 끼를 먹었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밥이나 바나나, 고구마. 단백질은 다노샵에서 구입한 닭가슴살, 미니볼, 돼지고기, 생선도 가끔씩 먹고요. 여유가 된다 하면은 소고기도 먹었었습니다. 거기에 샐러드랑 견과류 이런 거는 항상 먹었죠. 전혀 없었어요. 야채를 많이 먹다 보니까 포만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스도 뿌려가지고 먹었 보니까 쉽게 배가 고프다, 닭가슴살이 또 질리다 이런 건 없었고, 되게 맛있게 정말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간절없잖아요 식단이. 꿀팁이 있다면 칠리 소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과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있다. 아무래도 처음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상관없는데, 처음은 시도하기가 난이도가 좀 높다. 뭐 마이다노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한번 성공을 했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3개월이었지만 이번에는 2개월 만에 복근이 뚜렷하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신랑과 같이 해서 그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작년에 다이어트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한 달 만에 복근이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신랑은 저보다는 덜 보였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보다 신랑이 복근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복근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몸무게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랑 몰래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래 한 적은 없어요.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식단이 8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료들과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회식 자리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도 먹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항상 싸가지고 다녀서 먹었었거든요. 또 회식할 때 참석을 꼭 했었고요. 고기를 굽는데 저는 닭가슴살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소주 마실 때 저는 탄산수를 먹었어요. 소주 컵에 따라 이렇게 와이프가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회사 식단으로는 안 되니까 뭐 미니볼 같은 거 들고 다녔거든요. 전자레인지에 그냥 1분 정도만 돌려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기간과 목표의식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네, 확실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 마이 단호는 식단도 식단이지만 운동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운동을 매일매일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플랭크 1분, 1분 30초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일주일 동안 100% 완성을 하면 이게 다 수치화 되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빠뜨리지 않고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다이어트가 끝나긴 했지만 지금 평소에도 그런 운동들을 새록새록 다시 생각하면서 저녁 먹고 나서 스쿼트를 100개씩 꾸준히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아침에 200개 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하게 되면 슬럼프도 오기도 하고요. 멘탈이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의구심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근데 코치님이 그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다노는 제가 처음 해봤지만 혼자서 하려면은 두 달 걸리고 세 달 걸릴 거를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온라인 PT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할 시간을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결제 버튼 빨리 누르시고요. 내가 될까 하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몸을 먼저 마이다노에 맡기시면 됩니다. 꼽사리 껴서 남자들도 해야지. 그냥 바로 끝낼게요. 온라인 PT는 마이다노.